안녕하세요, 토이의 뮤직 TV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인형을 리뷰할 건데, 이거는 오늘 샀고, 그 전에, 이거 사기 전에 또산게 있어요. 이 산타 인형이랑 춤추는 크리스마스 선 인형. 참고로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네, 그리고 이건 노래는 세 곡밖에 없고, 스위치 키고, 이거 선인장이랑 똑같은데, 노래는 세 곡뿐이에요. 노래는, 자, 듣겠습니다. 오, 노래 좋아. 크리스마스 재즈 나온다, 야. 아니, 이거 음질 좋은데, 진짜? 아니, 인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 같아. 컴퓨터 스피커 있잖아, 컴퓨터 스피커. 진짜 음질이 좋다니까, 이거. 이거, 이 노래 좋다. 징글벨락. 징징징징. 이거 어디였지? 저, 루돌프였나? 루돌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들으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이것도 연속 재생이 됩니다. 야, 그만 좀 따라해. 자, 버튼을 누르면 꾹 눌러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이 펭귄, 미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펭귄 말고 세 종류가 더 있습니다. 눈사람, 쿠키, 산타란다, 루돌프. 펭귄, 눈사람, 쿠키, 루돌프.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펭귄으로 골랐고요. 일단 작동 잘 되네요. 이거 선인장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이게 몸이 왜 이렇게 날씬하냐? 아, 펭귄은 원래 똥실똥실한데 이 펭귄은 약간 말랐네요. 난국에서 먹을 거리가 없나 봐요. 네, 아무튼 이 산타 인형이랑, 이거는 제가 산타 인형을 쇼트 영상으로 올렸죠. 제가 작동 영상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친구는 갑자기 어느 날 소리가 안 나가지고 뜯어가지고 스피커에 수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꿰맨 자국이 있고, 이거는 새거입니다. 이건 진짜, 이건 제발 스피커 선 끊어지지 말아야게. 몸이 움직이니까 안에 내부에 선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제가 조금 트리에 관심이 좀 끌렸죠. 원래는 앉아있는 루돌프를 사려고 했는데, 아니,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약간 매력이 좀, 탐스러운 매력이 좀 있는 거예요, 트리가. 그래서 트리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트리는 3개입니다. 이때까지 모은 거, 이것까지. 자, 그리고 얘도 그냥 틀어보겠습니다. 렛츠고! 락스타 트리야. 자, 준비하시고, 맥스 보이스. 와, 잘 추네. 아주 멋진 연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산타는 아이스 베이비, 이건 노래 똑같죠? 근데 얘랑 쟤랑 동작은 다른데 노래도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똑같냐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로 저렇게, 예? 실제로 저렇게 랩하는 사람은 없겠죠? 굳이 이렇게 팔을 꺾어야 돼? 아니 근데 이런 버튼 있잖아, 이거 버튼 있잖아요, 레드 버튼. 이런 버튼 있는 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인형이라고 할까? 다이 버튼 있는 인형들은 다 왠지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해외 느낌이 뿜뿜이고요. 네, 디자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근데 트리가 약간 뭔가 얼굴이 사람 같다, 야. 사람같이 생겨. 이 주걱턱 있잖아, 주걱턱. 여기도 주걱턱, 여기도 주걱턱. 다 주걱턱 트리야. 근데 산타는 좀 웃긴 게,
코 밑에 바로 입이 있어. 이게 주름인가? 코 주름인가? 입은 수염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가? 아니면 코 밑에 바로 입이 있는 건가? 얘 봐봐. 이코 밑에 바로 입이 있어. 이런 얼굴은 좀 비정상인데. 네, 그리고 그냥 무아지경으로 다 춤추게 놔두겠습니다. 선글라스 낀 애들만 갑시다. Let's go. 자, shake it up. 야, 왜 이래? 산타는 랩하고 트리는 연주하고 그러네. 와우, 대박인데? 아, 그리고 산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계가 약간 끽끽하는 소리가 제품마다 다릅니다. 이게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이건 살짝 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좀 그런데요? 아, 그래도 춤은 잘 추니까 괜찮대요. 야, 지금 근데 이마트 인형이 몇 개냐? 트리헤드스 인형까지. 꽤 많이 산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 밑에 있는 것만 해도 이거 트리랑 강아지랑 산타랑 저기 흰색 트리랑 쿠키랑 저 뒤에 루돌프 그리고 이것들 되게 많이 산것 같아. 이제 이마트 거 그만 사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고 되면 인터넷에 거 네이버 아저 네이버란다 인터넷 것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송. 네,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것은 저의 힘이 됩니다. 인형들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서 직접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